네, 전북대학교 조재승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반갑습니다. 건물이 앞에 보니까 무슨 한옥처럼도 되어 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건물 어떤 건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용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외국인 학생을 많이 받아서 양성해서 네. 세계로 그 보내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해서 뉴 실크로드 센터로 건물 명칭을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시작해서 뻗쳐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럼 그만큼 이 전북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1712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70여 개국에서 중국, 베트남, 몽골이 그 학생의 한 86%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 듣도부터 못한 나라, 몰도바 학생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몰도바가 우크라이나 그 밑에 있는 나라. 몰도바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한국이 외국 그 학생들한테는 외국이다 보니까 네.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갖고 있는 것이 먼저 한국어라고 볼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생활하려면은 의사소통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요. 물건을 사야 되고 버스를 타고 해야 되는데 한국어 소통이 안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네. 언어가 가장 어려우면 그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 또는 프로그램 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 초기에 네. 학교 생활이나 수업이나 네. 아니면 한국 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뭐 각종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연결해줘서 그 1대1 매칭 같은 거. 그래서 학업이나 그 수업이나 그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한테는 이 외로움이 타국에서 살다 보면은 계속 될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 늘어나면서 더더욱 외로움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게 있을까요?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각종 문화 행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었고 또 코로나 초기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는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버디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네. 학교 생활이나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 SNS나 온라인상으로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학생들이 와서 뭐 배우고 간다라는 개념 말고도 학생들이랑의 뭐 상호 교류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 넓게 봤을 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사례나 또는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전북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1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경제적인 이득 효과뿐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와 그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북대학교에서 졸업하고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후배들에게 전북대학교나 전북 지역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다시 전북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이 전북대학교 동문으로서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이나 한국을 알리는 홍보맨 역할로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